아주 가끔 신선한 해산물을 구해주며 찾아오는 엉클지의 씨푸드 키친 시작합니다. 빅사랑 대게를 구했습니다. 대방어 얼마 전까지 굉장히 핫했는데 슬슬 인스타에서 대방어가 조금 덜 보이는 것 같고 본격적인 대게 시즌이에요. 아무래도 명절도 앞두고 있고 대게 한번 먹을 때가 됐는데 대게 오늘 아침에 제가 자주 거래하는 OES산 사장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아 되게 괜찮은 사이즈가 들어왔다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오늘 들어온 대게 사이즈가 굉장히 내 얼굴보다는 조금 작나? 아직 그래도 먹음직스럽게 생겼어요. 이게 한 1.3kg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국내산 박달은 아니고 수율이 한 70% 80% 요 정도 된다 그러는데 요게 한 마리에 17만원 18만원 요 정도 한대요. 근데 제가 이거를 사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한 마리에 15만원씩 해서 이렇게 두 마리 오는 길에 다리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두 마리 해서 30만원에 구해왔습니다. 본격적인 대게 시즌 맞이해서 집에서 여러 가지 요리로 손님들과 나 손님들 본격적으로 대게 시즌을 맞이해서 가족들하고 친구분들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대게 요리 코스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총 6가지 코스를 만들어볼게요. 첫 번째로는 대게 회, 두 번째는 대게 샤브샤브, 세 번째는 대게 찜, 네 번째는 대게 구이를 해서 사워크림하고 낼 거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뚜껑에다가 치즈 오븐 구이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네, 한국인은 밥심, 볶음밥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게 코스 요리는 한 사람당 막 20만원, 30만원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거는 너무 비싸니까 집에서 저만 믿고 대게 요리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피디님 뭐 궁금한 거 있어요? 대게 다리는 왜 10개예요? 일단 그럼 처음 대게를 씻어가지고 네, 조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부터 해볼게요. 자, 일단 싱크대에 이렇게 대게를 놓고 기절을 시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아플 테니까 형아가 미안해. 입 있는 데를 찔러줘요. 얘네가 아직까지 신경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기절을 시켜주지 않으면은 너무너무 아야 합니다. 일회용 칫솔 요걸로 문질문질 해가지고 잘 닦아줄 겁니다. 네, 이렇게 겨드랑이도 잘 닦아주세요. 겨. 본인도 이렇게 깨끗이 씻습니까? 아, 저도 하루에 한 번씩 일회용 칫솔로 온몸을. 암수 구별은 어떻게 해요? 암수 구별은 물어봐야 돼요. 지금 이렇게 이제 대게를 다 씻었는데 대게가 너무 작거나 수율이 낮으면은 이렇게 오늘처럼 코스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쪄드시거나 라면 끓여 드세요. 괜히 그냥 손만 베리고 기분만 베려요. 자, 이번에는 샤브샤브 준비를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면은 다시마물을 내야 되는데 다시마물 별거 없거든요. 그냥 찬물에다 다시마 담그면 돼요. 일단은 샤브샤브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채소들 씻어서 청경채, 배추, 무, 버섯 이렇게 넣고 다시마 넣고 그냥 물에다 담궈주면 돼요. 이게 10분, 20분 있으면은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다시마 물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완성. 이따가 끓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물만 넣고 콕. 지금 영상에서 이거 보시는 분들은 순서가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찜, 회 이런 식으로 딱딱딱 끊어서 하지 않는 이유가 찜하고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이제 그 시간 동안 다른 걸 하려고 하면은 다시마물을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게 시간을 조금 벌 수가 있겠죠. 다시마는 오래 끓이면은 써지는 맛이 나니까 빼주세요. 그러면은 오늘 두 번째 큰 이 친구하고 꼬꼬마 이 친구를 쪄줄게요. 큰 게 하면은 대게하고 홍게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대게 찔 때는 배가 하늘로, 홍게 찔 때는 배가 아래로. 홍게는 엄청 이게 안에 살이 막 달지 않고 바닷물이 많아가지고 좀 짜요. 그래서 물을 빼주면서 찌고 그 다음에 대게는 이렇게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배가 하늘로 가게 찝니다. 대게 찔 때
그냥 물로만 쪄도 솔직히 맛있어요. 맛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맛있게 찌려고 하면 네. 화이트 와인이나 아니면은 우리 한국의 라이스 와인 이런 거 넣고 막걸리는 좀 그래요. 막걸리 안 되고 청주 넣고 외계인 저는 이거를 일단 이제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15분에 맞추고 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살아있던 애들이기 때문에 회로도 먹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찌면은 첫 번째로는 좀 수분이 빠져요. 그래가지고 왜 좀 퍽퍽한 느낌? 두 번째는 너무 오래 기다리면 힘들지 않나. 대게 회를 떠볼게요. 이렇게 살살 당기면은 이렇게 쏙 이쁘게 빠집니다. 그러면 이거를 바로 지금 소금물에 얼음 타는 건데 여기다가 빨리 넣어주세요. 아까처럼 당겨주면은 살이 호로로. 자, 이제 중간을 들어줍니다. 아가미랑 쓸데없는 것들, 잎 이런 거, 껍데기 안 먹는 것들을 제거해 주세요. 노맛, 주댕이 노맛. 지저분한 거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반으로 갈라주세요. 손 조심하세요. 15분 다 됐습니다. 이제는 불을 끄고 뜸을 들일게요. 자, 찜은 이제 다 됐습니다. 자, 제가 회 다 뜨고 나서 구이거리 손질하는 동안 대게가 다 쪄졌어요. 자, 이거는 계속 저기다 넣어놓으면은 안에서 계속 익어가지고 수분이 빠지니까 일단 밖으로 빼놨습니다. 자, 이렇게 회가 얼음물에 있으면은 지금 이거 소금 탔었던 얼음물이거든요. 삼투압 때문에 이게 간이 밍밍해지지 않게 이렇게 소금물에 담가 주시고 자 이제는 하나하나 네, 물기를 빼줘야 됩니다. 물기가 충분히 제거될 때까지 한 번 더 이제 대게 회를 플레이팅을 할 텐데 대게 회는 아무래도 모든 회는 좀 시원하게 먹으면 좋으니까 발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이스 스틱이에요. 이게 보는 효과를 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스 스틱 깔고 이렇게 발을 덮어서 회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부터 껍질을 벗겨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다시마가 좀 불어가지고 크기도 커졌고 그 다음에 약간 누렇게 다시마 물이 좀 생겼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야채 다듬어서 무도 넣어주시고 마늘도 몇 개 깨서 넣어줍니다. 칼칼한 국물 좋아하시면은 땡초도. 이거는 이것도 끓으면 뺄 거니까 덩어리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 상태로 이거는 끓여서 이따가 이제 대게 회를 데쳐서 먹으면은 샤브샤브예요. 네, 일단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대게를 구워 보겠습니다. 구이는 이렇게 얹어주고 불을 약하게 켜주세요. 가장 비싼 대게는 얼마짜리까지 먹어봤어요? 오늘인 것 같아요.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박달 대게를 매달 먹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익으면은 이제 이거 뒤집어도 안 떨어지니까 토치로 아주 약한 불, 최고로 약한 불로 조져주세요. 네. 왜 그러냐면 원래 숯불에다 구우면은 숯불 향이 나서 알아서 지가 맛있을 텐데 우리는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네, 번호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약간 싸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갑각류라 이 조개구이 향처럼 이런 향이 살짝 입혀질 거예요. 유남생 약하게 약하게 상냥하고 부드럽게. 라이터로 하면 안 돼요? 이 손을 구울 거예요. 와우. 딱 이런 느낌으로 그러지?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 구워졌으니까 그릇에 담아줍니다. 자, 마늘을 하나 깨가지고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땡초도 하나 썰어볼게요. 최대한 잘게 다져서 땡초 싫어하는 사람들이 못 빼게 아주 잘게 악마처럼 넣어줍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워크림을 왜 만드는가 하는 거예요. 대게고 럽스터고 약간 킹크랩이고 원래 좀 느끼한 맛이 없지 않잖아요. 사워크림이 굉장히 프레쉬하고 마요네즈는 느끼하고 사워크림하고 그 다음에 깻잎 이렇게 해서 딥을 만들어 가지고 구운 대게에다가 이걸 얹어 먹을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산뜻하고 맛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게 이제 찐 거 이거를 예쁘게 발라 가지고 드시기 좋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천사채라고 하는데 햇집 가면은 이거 무채 대신에 밑에 깔아준 거 있죠.
요런 거 있으면 좋아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껍데기가 딱딱하기 때문에 요런 거를 올려주면은 막 덜렁덜렁 그러지 않고 좋습니다. 아까 쪘던 흰게를 해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순서는 똑같습니다. 자, 이거 빤스 벗겨주시고 중간에 칼을 빵 해서 갈라줍니다. 오른쪽 한번 들고 왼쪽 한번 들고 하면은 얘네가 이렇게 이쁘게 떨어져요. 아가미 깔끔하게 끼워주시고 얘네 이상한 애들도 다 떼어주세요. 다리들 끊어주시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준 다음에 이렇게 벌려주시면은 사람들이 발라먹기가 좋아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향을 좋게 하려고 레몬 제스트를 이렇게 뿌려줄게요. 자, 이번에는 대게 오븐 치즈구이. 일단은 아까 삶은 그 대게살에다가 치즈를 올렸고요. 그 다음에 파슬리를 뿌렸습니다. 이번에는 160도로 예열된 오븐에 5분만 가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즈만 적당히 녹도록. 자, 치즈 오븐구이도 완성. 적당한 접시에 깻잎을 펼치고 이렇게 써봅니다. 먼저 오레가노를 조금 담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버터를 넣어주세요. 소금을 약간. 그리고 레몬즙을 쭉쭉 뿌려줍니다. 전자레인지에 20초 돌릴 거예요. 자, 이렇게 적당하게 녹은 버터. 좀 덜 녹았으면 이렇게 조금 저어주시면 되고요. 대게 구이를 찍어 먹거나 치즈 올려가지고 구운 오븐 구이. 미국권 가면은 항상 사람들이 뭐 바닷가재나 게를 이런 데다 찍어 먹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대망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한국에서 대게 먹으면 무조건 이걸로 마무리 해야 돼요. 대게 등딱지에다가 볶음밥 얹어주는 거. 자, 이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얇아진 팬에 버터를 넣고 바로 마늘하고 오레가노. 오레가노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로즈마리 넣고 볶아줍니다.
카라멜라이징이 되면 밥을 넣습니다. 여기에 굴소스 아주 조금 넣어주세요. 이거 조금만 많이 들어가도 엄청 느끼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치를 넣어줄게요. 자, 여기에 맛간장을 조금 넣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참기름. 설탕도 조금 넣고 같이 볶아주세요. 이게 약간의 단맛이 있어야 맛이 서로 어우러지기 때문에 조금씩 좀 넣어줘야 음식이 아주 조화로운 맛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볶음밥은 사실 뭐 아무데나 내도 상관없는데 아무래도 이 또 게딱지에다가 올려주는 감성 유노? 양이 좀 많으니까 이거를 그냥 완전히 다 깔아버릴게요. 이렇게 여기다가 적당히 뿌려줍니다. 포인트를 줄 수 있는 파슬리를 조금 뿌려주면 완성이에요. 이렇게 오늘 대게 특집으로 코스 요리를 6가지 해봤습니다. 대충 이렇게 식당 가서 먹으면은 저거 한 마리에 대략 30만원씩 한다니까 두 마리면은 대략 60만원 정도 쓰겠지만 반으로 원가 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만 고생하면 돼요. 옆에서 누가 도와주면 더 좋고. 아무래도 대게는 또 동해잖아요, 그죠? 포항의 죽도시장. 저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1kg 조금 넘는 대게를 한 마리에 15만원씩 샀으니까 대게 필요하신 분들은 OES산 010-4795-4736 번으로 연락을 하시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맛있는 해산물 생기면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닉사랑. <목소리> 그리고 혹시라도 홈페이지 채널을 보고 OES산을 통해서 주문했는데 안 돼 좀 틀린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제보를 주세요.